선생님, 뭐 하세요? 어? 돈 풀고 있어. 오늘 뭐 해요? 아, 뭐야. 너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씨, 요즘 내가 유튜브에 모기들이 X빠졌어. 어? 위대한 모기들, 엄태웅 모기들 다 몰려와서 지금 모기 새끼들이, 어? 내 경력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어? 이빨 까는데 내가 봤을 때 그 모기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지하 8층에서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오려면 우선은 걔 8층에 사는 애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데이터만 쓰고 타자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진짜 너네 같은 모기들이 나타나면 진짜 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진짜 한번 나타나봐. 최고 한번 진짜 한 번이라도 얼굴에 나타나. 나한테 막 인스타 메시지 보내고 카톡 오픈 카톡방이 있어. 내가 유튜브 가면은 그 우리 유호성 인터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사진 좀 보내봐라 하면은 아무도 사진을 보내지 않아. 미친놈들이.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모기 안녕. 유호성 인터뷰 유호성입니다. 아, 오늘 유튜브를 들었어요. 근데 엄태웅 정신 나간 애가 이 존재가 없는 애이기 때문에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엄태웅이 도발을 하면서 1,000만 원 빵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또 9만 원 했고 모기가 또 엄태웅 모기들이 또 달라들어서 또 내 거 유튜브를 댓글창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엄태웅 모기들, 위대한 모기들, 격투기 1세대가 뭐 무슨 뭐 언제쯤 선수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격투기가 이 현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이 노력과 1세대부터 지금까지 현재 운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고생을 한 거를 엄태웅 영상을 보면서 그 모기들이 싹 다 무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그게 좀 너무 웃기더라고. 뭐 진짜 그 모기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도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그로의 화신이자 어그로를 위해 사는 남자 엄태웅입니다. 그의 가오는 콜라와 같이 톡톡튀지만 실속은 우유와 같이 평온한 그분. 저랑 이제 스파링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찰로 1,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우유성씨 저랑 현찰로 1,000만 원 걸고 한판 뜨시죠. 엄태웅이 건방 지고 싸가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엄태웅을 내가 아는 동생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얘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가 얼굴이 시무룩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 근데 걔가 징역 갔다 온 건 알아요. 근데 내 징역을 뭘로 갔다 온지 몰랐고, 그날 와갖고 아 형님 저 부탁이 있는데요. 블랙컴뱃 때 제가 심판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컴뱃.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블랙컴뱃에서 유호성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안 간 거예요. 그날 이제 엄태웅이 와서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 위대한이랑 싸우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지 스스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위대한하고는 이제 우리 명현만 현만이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파링을 매치를 할 때 내가 딱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현만이랑 나랑 대화를 한 몇 시간 동안 했어요. 형님 위대한이라는 범죄자랑 제가 엮이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 하길래, 야 나는 걔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걔가 유명하니까 네가 지금 1FC 가고 맥스FC를 뛰고 로드FC 가는 것보다 걔 스파링해서 걔 한번 투덮해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냐. 때도 정신 차리게 되고 어퍼에 아유 죄송합니다 하게 되고 로우킥에 쓰러지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복싱은 또 안 하기로 하고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위대한하고 엄태웅하고 내가 그 명분을 찾아주려고 내가 심판을 해주면 그 엄태웅이 자기가 뭐 3호 배팅을 뭐 해서 위대한하고 시합을 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엄태웅하고 위대한 매치를 내가 잡아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위대한의 모기들이 씨가 아 때문에 모기 개새끼들 어? 모기 새끼들 또 나타나는데 어? 모기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모기들, 엄태웅 모기들이 범죄자들이 막 다 그냥 걔를 환영하는 애들이 다 몰려와서 그 영상에 보면은 엄태웅하고 둘이 영상에 3,500개가 달렸는데 3,500개가 다 요기 내용이 거의 한 2,000몇백개 되고 다 뭐지 다 요기 엄태웅을 둘이 성사를 시켜줬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중매쟁이지 그냥 다 연결해주는 거야. 현만이랑 위대한이랑 연결해주고 또 엄태웅이랑 위대한이랑 또 연결해주고 거의 뭐 헌팅에 제가 볼 때는 헌티자 같아요. 지금 홍대 가면 헌팅 많이 한다는데 나는 이 격투기 헌팅을 내가 많이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을 매칭해줬더니 엄태웅이가 위대한한테 가서 똥꼬를 살살 빨더니 아주 그냥 똥꼬를 막 살살 빨더니 접대 스파링을 쳐맞으면서 엄태웅이 웃고 있더라고. 야 이거 위대한 모기들이 나한테 오겠구나. 어, 이 파리들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쳐맞으면서 그냥 좁으면서 어 형님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아마추어 같지도 않은 아마추어 스파링을 적대 스파링을 해주더라고요. 아 나는 무슨 뭐 봉사단체자인 줄 알았어. 아주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더라고 위대한한테.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태용이 싸가지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나는 걔가 범죄자인데 나는 사기꾼인지 몰랐어요. 내가 걔에 대한 사기를 했는지 내가 걔가 범죄를 뭘로 저질러서 내 교도소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근데 거기서 위대한이나 엄태웅이나 유우사랑 똑같다. 범죄자랑 똑같다. 무슨 개소리하는 거지 이 모기 새끼들. 나는 교도소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경찰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물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길거리에서 싸움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뭐 군산에서 우리 지역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이게 저게 한데 우리는 진짜 소리소문 없이 엄청 말이 천리 간다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더 빡세게 놀았다고 걔네들이 노는 것보다. 근데 그 엄태웅이가 알고 봤더니 사기꾼으로 사기로 징역을 갖고 또 나와서 무슨 BJ한테 협박하고 폭행을 했나 그래갖고 뭐 또 징역 갔나 막 그랬던 걸로 그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게 내가 엄태웅하고 위대한하고 매칭을 시켜주기 그때 영상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어. 난 몰랐으니까. 근데 나를 똑같은 범죄자랑 어? 같이 동급으로 매겨진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 나쁜 짓 한번 하면서 어? 교도소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한테 그런 놈들하고 나오고 동급을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너무나 착하게 잘 살고 있고 지금도 또한 어? 얼마 전에 학교폭력 응?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 강연까지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나를 범죄자들하고 동급으로 먹인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엄태웅은 격투기 선수 프로가 아니에요.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로드FC라는 단체에서 무대를 뗐지만 7-7-5라는 그 감량을 못 하고서 그 홍영기한테 뒤지게 맞았죠. 근데 이런 애가 나한테 도발을 한다? 참 이 모기들이 옆에서 아주 똥꼬들 잘 빨아서 아주 이간질을 잘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맨날 쳐맞고 애들한테 뚜들 맞고 또 맞고 계속 맞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애들이 여기 지금 핸드폰에 앉아갖고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이제 댓글만 쓰고 있는 거지. 내 거 유튜브에 와서 내 댓글창을 막 더럽히고 있긴 한데 그거마저도 나는 좋다. 왜냐 너네들이 나의 조회수를 높여주고 구독자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너네들이 그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손가락과 네 데이터만 날아갈 뿐이지 나한테는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엄태웅이가 무슨 도전을 한다는 게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승배 형, 위승배 형이 야 태웅아 너는 우성이 건드면 넌 뒤져. 앞에 지금 바로 유우성이랑 모습을 하나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유우성한테? 저를 많이 무시하시더라고. 아니 홍영기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무시하지. 그건 할 말이 없어. 태웅이가 이제 건드렸을 때 송이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걔도 장난 아니야. 알고 있어. 함부로 건드리면 걔도 장난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고 건드렸어. 아... 옛날에 우리가 국가대표까지는 아닌데 저기 서울시 대표가 이런 데 스파링하러 자주 다녔는데 유일하게 넘기고 안 넘어지는 데는 유우성이야. 다 넘어져도 왜냐면 그래도 엘리트잖아. 네, 엘리트만 넘어. 우성이가 적지기 레슬링을 존나 잘해서 내가 옛날에 UFC 진출 직전까지 한번 가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교포 애들이 스포해주려고 넘어가서 블랙벨트들이랑 존나 스파이한테 유성 탭을 한 명도 없잖아. 아, 진짜 세지구나. 제가 지금 운동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가끔씩 운동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런 새끼들이랑 뭘 어울리냐. 우리 지금 격투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랑 엮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엄태웅이랑 스파링이나 시합을 매칭한다는 게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뿐이에요. 사실 진짜로 뭐 한 따지면은 나는 KPW 토너먼트 챔피언도 했고 킥복싱 챔피언도 했고 격투기 MMA도 내가 그러니까 MMA하고 격투기 전적을 보면은 거의 한 40전 조금 안 되는데 내가 진 게 한 6번인가 7번 졌어요. 그러면 한 승이 한 20몇 승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애하고 이제 전적도 없는 애하고 나하고 시합을 한다? 뭐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1000만 원 빠? 사실 1000만 원 네 뭐 잠깐 하고 1000만 원 버는 거야. 나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는 생각해 봤어요. 아 1000만 원을 얘가 나한테 진짜 줄까? 얘가 진짜 1000만 원을 걸었으니까 만약에 나한테 기절을 한다거나 뜯어 맞다거나 KO를 당한다거나 이러면 나한테 진짜 1000만 원을 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 위대한 무기들 엄태웅 무기들 달라들어서 한번 물어봐줘요. 내가 보니까 이 엄태웅 영상 보니까 오늘 봤거든. 하루가 이틀 지났는데 이제 2만인가 3만 밖에 안 되더라고 조회수가. 그 지나가다가도 그냥 보는 게 그냥 그 쇼츠보다도 안 나왔어. 엄태웅 영상이 나한테 도발한 게 관심이 없는 거야. 엄태웅한테 나한테 유우성이라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지 엄태웅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나온 행적의 행보들이 내가 어디 가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고 남들한테 더 정의로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기들한테 그런 욕을 얻어먹는 게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랑 하는 거는 진짜 걱정도 안 되고 긴장도 안 되고 명분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 진짜 번다 이렇게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 걸면 나한테 내가 진짜 그 1000만 원을 저는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 기부를 제가 작년에 딱 날짜도 거의 딱 이맘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 표창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표창에 뭐가 있냐면 그 양양에서 일가족을 제가 구한 적이 있어요. 한 7명 정도를 저희 양양에 있는 서핑 강사랑 둘이 가서 7명을 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 중에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그날 너무 힘들고 물을 많이 먹어서 신장이 투석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500만 원을 제가 기부를 할 거고 또 이분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이에요. 제가 이분은 항상 꼭 찾고 싶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노들길로 현충원 가는 방향에 그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 사고 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차는 한 125cc 밑에거나 조금 위에 차량이었고 사고 난 적은 지금 한 5-6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 두 개가 잘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1차선에 사고 났고 2차선에 갓길에다 대놓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분을 병원에다 후송하는 걸 보고 손가락 두 개를 그 깜깜한 밤중에 2시간 동안 해갖고 손가락 두 개를 찾아서 경찰분한테 제가 드려서 손가락을 접합수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꼭 찾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분이 그날 이후로 사고 이후에 손가락을 접합수술이 잘 돼서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그분한테 500만 원 기부를 하겠습니다. 엄태웅한테 뜯어 패고서 1000만 원 받아서 제가 작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신장 안 좋아지신 아버님한테 500만 원 손가락 절단사고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 5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손가락 두 개 잘렸던 그분한테 500만 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명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매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들쑤시고 모기들 달라들어서 한번 매칭을 만들어 보시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모기들이 후원이나 돈이 없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제가 이게 안 되면 제가 라이브라도 켜서 여러분들의 같은 팀이나 이렇게 보태갖고
저희 같이 후원을 하든지 뭐 이렇게 찾아가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기분들 달라들으세요. 들어와 들어와. 모기 안녕.